여상아 우영이랑 있었던 재미있는 일 하나만 알려줘. 여우상탄 기념으로. 그쵸, 제가 또 얼마 전에 저 2주년 콘서트 때 또 우영이랑 저랑 2주년 아니 7주년 친구 또 이제라고 또 7년지기 친구라고 또 여우상을 탔죠. 우영이랑 재밌는 일아요? 재밌는 일화가 진짜 많은데 잠시만요. 그런 게 있어요. 맞다 맞다. 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영이가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우영이는 다이어트 하고 저는 다이어트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뭐 삼겹살을 딱 시켜요. 시키고 이제 먹으려고 난 젓가락도 안 드는데 젓가락을 딱 들고 맛있겠다 하고 딱 먹으려면 정 우영이가 딱 자연스럽게 걸어오더니 막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입 딱 집어먹고 갑자기 밥도 막 떠먹고 국물 딱 먹은 다음에 아 맛있다 이러고 갑자기 본격적으로 먹다가 가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와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랬죠. 이게 진짜 이게 부엌에서 제가 딱 먹으려고 치킨도 제가 언제 한번 곁땡 치킨을 시킨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메뉴 딱 시켜가지고 이제 딱 이제 그 저는 이제 치킨을 먹을 때 저는 젓가락으로 안 먹습니다. 저는 한 손에 비닐장갑. 근데 비닐장갑도 한 겹이 아니에요. 두 겹을 껴야 돼요. 이게 한 겹을 끼면요 기름이 손에 묻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는 두 겹을 낍니다. 두 겹을 딱 끼고 이제 먹으려고 하면 우영이가 딱 이렇게 딱 있어요. 딱 걸어오면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. 이렇게 딱 우영이가 코가 되게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엌을 걸어오면서 냄새를 맡다가 딱 그걸 보더니 아니 준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이러면서 한 두세 조각 먹고 가요. 네 재밌는 일 아니에요. 진짜 재밌어요.